그러니까 시공사는 한솔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해체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해처가 신청일은 5월 14일 날 했고요. 25일 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철거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고요. 작업 진행 순서가 잔재물을 쌓아놓고요. 5층에서부터 외벽, 그리고 방벽, 내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슬라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한 개층씩 철거를 하고 3층까지 해처공사를 한 이후에 지상 1, 2층 부분은 잔재물을 치우고 잔여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작업 진행 순서가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제출된 계획서 내용대로 철거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 공법은 그 포크레인에 그 가위처럼 해서 구조체를 집어내는 그런 공법으로 신청이 됐고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분주 중으로 시공자하고 감리자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